네, 안녕하세요. TEDx 영동 첫 번째 발표자 배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받은 것처럼 굉장히 떨고 있는데요. 네, 떨면서 실수하더라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제가 지난해 제 호기심에 대해서 그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실험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마케팅 업무를 4년째 하고 있고요. 직장인 생활이 4년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나올 건데요. 마케터라는 부분을 약간 인지를 하시고 발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어렸을 때 호기심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이었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 가져볼 왜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나뉠까? 내가 부자였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도 다 부자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또는 동네 친구들이랑 자주 했던 게임은 이런 부루마블 류의 보드게임이었는데요. 하루는 저 친구가 부잣집 친구였는데요. 저한테 오더니 자기 집에서 제가 보여줄게 했다고 집에 따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 생일 선물이라고 사온 일본에서 사온 최신형 게임기를 보여줍니다. 이때 제가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오락실에서 동전을 넣어야지만 할 수 있는 스트리트 파이터가 있는데 그 게임을 보는 순간 입이 바로 쫙 벌어졌죠. 그리고 이 게임을 제가 그 당시 제 용돈으로 거의 한 일주일 정도는 들어야지 할 수 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원없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저 게임기를 가질 수 있으면 내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정말 좋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부모님한테 핑계를 대고 싶은데 핑계를 댈 게 없는 거예요. 내 생일도 아니고 어린이날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 생각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많으면 부자라면 저걸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지금 당장 저 게임을 즐길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부자가 아니고 과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뭐고 누가 그렇게 만들까 라는 생각이었죠. 제가 대학교 때쯤에 이 잊고 있던 이 호기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게 만드는 사진을 한 장 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진은 수단의 굶주린 소녀라는 제목으로 케빈 카터라는 작가가 남아공의 작가가 1994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1994년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불리는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되고 수상 직후에 논란의 입사입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저 죽어가는 소녀를 먼저 구했어야 했다라는 비난 여론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 여론이 형성되면서 약 두 달 후 카터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카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먼저 형성되기 전에 왜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먹을 음식이 넘쳐나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 소녀는 뭐가 문제라서 저 지경이 될 때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까?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2003년 국내 2호선, 서울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지하철이 들어오자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간격이 넓은 곳에 한 남자가 빠지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젊은 남자가 급히 달려가 꺼내려고 하지만 몸에 낀 남자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한 아저씨가 함께 밀어보자고 모든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제안을 하지만 처음에 한두 명이 기껏해서 미는가 싶더니 급기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너도 나도 달라붙어서 33톤의 열차를 밀기 시작하고 급기야 열차가 움직여서 한 남자의 생명을 극적으로 구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앞서 보여드린 그 사진과 이 사진을 교묘히 오버랩 시켜보면서 그때 당시 제가 받았던 아주 큰 혼돈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굶주리며 죽어가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의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가 과연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혼돈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혼돈이 올까요? 과연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또는 있어서의 차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 급하고 어떤 상황 급박하지 않아서 이 차이 때문일까요? 지금도 이 순간에는 아프리카 어딘가에서는 수단에 굶주린 소녀처럼 죽어가는 친구들이 5초에 한 명꼴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누구보다 급박하죠, 사실.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멜린다 게이트 재단처럼 이런 수많은 단체들이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기에는 모두 그런 영양실조에서 구해놓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뭔가에 끌려서 너도 나도 자발적으로 이 지하철을 밀고 있습니다. 이 무언가를 만들어낸 그 힘을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아이들 살리는데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마케터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사람들의 행동을 끌어내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다가 마케팅의 아주 단순한 논리, 즉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올려주면 그 제품은 그 고객은 제품을 다시 재구매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려서 그 제품을 다시 사게 하죠.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게 하죠. 즉 만족도를 높여줬을 때 고객은 증가한다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기부나 후원 활동에 적용해보면 후원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면 그 후원자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그 후원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정확한 답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뭔가 이 논리가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실험은 만족도가 커질수록 후원자들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인터넷에 가서 저금통을 샀습니다. 그리고 30개의 저금통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이 저금통을 좀 채워달라고 설명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가을에 예상보다 더 많았던, 예상보다 약 1.5배가 많았던 46개의 저금통이 거쳤습니다. 이 저금통의 금액은 110만 2,740원. 이 돈을 가지고 저는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한 단체에 갑니다. 돈보스코 아시람이라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이 기간은 인도 길거리에 방황하는 아이들, 집 없는 아이들, 가족 없는 아이들을 수용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공부가 하기 싫은 친구들에게는 기술 교육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간입니다. 첫날 여기에 도착해서 애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애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애들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 밥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지금 이게 입체감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밥이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제가 평소 먹는 양의 한 두세 배 정도는 먹었고요. 그리고 배고픈 아이들은 저런 밥을 두 번, 세 번 퍼서 먹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먹는데 밥을 저렇게 많이 먹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내린 거로는 이 친구들은 거의 간식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밥은 대체적으로 반찬 없이 거의 밥만 먹습니다. 즉 탄수화물만 대부분 섭취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허기가 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한테 밥이라도 실컷 먹게 해줘야겠다 싶어서 다음날 바로 후원금을 챙겨서 쌀가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쌀가게에서 가서 후원금 약 2만 7천 루피, 한국 돈으로 약 그때 당시 65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아이들이 두 달치 먹을 수 있는 쌀을 사서 아이들과 직접 이렇게 가서 사고 배달도 해오면서 좀 더 애들과 가까워지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고등학생들이 사는 기숙사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그랬거든요. 나는 이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공부를 하느냐 했더니 애들이 대답합니다. 촛불 켜고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아, 이것도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기관에 있는 신부님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나머지 제가 가지고 있던 후원금을 활용해서 총 19,908루피, 우리 돈으로 약 한 45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자가 발전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밝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후원 활동을 보시면 여타 다른 기관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어떤 기타의 대형 단체들과는 분명히 차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았고 그 차별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한테 저금통을 받을 때 그냥 저금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정말
돈으로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진정이 멀리 있지만 깊이 응원하고 후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응원의 메시지를 비디오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를 인도 친구들한테 보여줬는데요. 제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없는, 가족이 없는 이 친구들이 받은 그 저금통보다는 오히려 이 후원자들이 남긴 영상 메시지가 이들에게 훨씬 더 가치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후원자들이 영상에서 후원자들이 하이라고 인사를 하면 애들도 웃으면서 하이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애들은 마치 후원자들과 대화하듯이 영상을 봤는데요. 그들의 눈빛은 평소의 것과 완전 달랐고, 그리고 그 영상이 끝나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너희들 중에서도 후원자들, 한국 후원자들한테 영상을 남기고 싶으면 남겨도 좋다. 그러니까 애들이 남기기 시작하는데요. 모두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불러서 앞에 앉힙니다. 그리고 영상을 남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굉장한 진심이 담겨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너도 굉장히 기뻐했으면 좋겠어. I want to let you know that you are so precious in this world and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are praying for you. 이 멀리에 있는 한국에서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후원 메시지에 대해서 애들이 남긴 메시지입니다. From India. Thanks for your all of your message we have received, and thanks to all of you. We are praying for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message, and we love you also, and we will pray for your family and for your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I pray for you. I love you. 이렇게 애들이 받은 메시지를 보고 이렇게 메시지를 또 남겨줬는데요. 메시지를 다 녹화를 하고 제가 애들과 놀기 위해서 운동장에 나와서 먼저 학교를 마친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중학생 정도에 돼 보이는 두 명의 꼬마가 저한테 이렇게 걸어오더니 형 준비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가 준비됐어 라고 하니까 자기도 이때 메시지를 한국 사람들한테 남기고 싶었는데 영어를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 시간에 선생님한테 갑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공책에 적어서 그걸 외워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가지고 와서 제 앞에 와서 남길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순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 후원자들이 준 저 저금통과 그리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인도 애들한테 전하고 그리고 또 인도 애들이 남긴 메시지를 그대로 후원자들한테 전해야 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순간 제한테 전해지는 그 감동을 이 친구들이 전해주는 그 감동을 후원자들한테 전달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친구들한테 그런대로 영상을 촬영해주고 넋을놓고 애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번엔 뒤에서 굉장히 조용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성격이 너무 조용해서 굉장히 속을 쩔 것 같은데 자기가 직접 그린 작은 엽서를 저한테 내밀면서 형 이거 한국 후원자들한테 꼭 좀 전해주고 고맙다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정말 친구들의 어떤 친구들이 직접 저한테 주는 감동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애들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친구들이 다음날 가면 후원자들한테 받은 메시지 때문에 더 많은 뭔가를 주고 싶어 할 거다라는 생각에
엽서와 후원자들 리스트를 프린팅해서 다음날 가져갔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넣으면서 혹시 너희들 중에서 한국 후원자들한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후원자들 한 명 구워 한 명 정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엽서를 적어서 적으면 내가 너희들이 답장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애들이 가져간 어떤 편지가 총 50장이 넘었고 그렇게 해서 수거한 것도 50장이 넘어서 각 모든 후원자들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만큼의 분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한국으로 와서 한국 후원자들한테 전해졌는데요. 한국 후원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가 전하면서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그때 있었던 일 그리고 이 친구, 너가 후원한 친구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사주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너한테 편지를 쓴 친구의 성격은 어떻고 모든 걸 얘기 다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은 다 한결같았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멘트는 그런 거였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 중에 한 명이 제 동기가 있는데요. 그 동기는 사내 기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친구가 이 프로젝트를 보더니 이거는 꼭 사내 기사로 실어야 된다라고 해서 작년 1월 저희 사내 게시판 메인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하게 131개 댓글이 달렸고 댓글은 그 친구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이라고 했습니다. 그 댓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의외로 감동이다 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기부라는 게 사실 어떻게 해서 가는지 잘 불분명해서 꺼렸는데 이런 활동이라면 기꺼이 같이 하고 싶다. 그리고 전사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널리 퍼져서 정기적인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등등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 후원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시각화하고 그리고 개인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고 이런 활동에 의해서 후원자들의 만족도는 이랬습니다. 기존 기부활동과 지금 기부활동을 비교했을 때 더 만족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97%가 더 만족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72%가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활동을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후원자들 중에 참가자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85%의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후원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면 더 많은 후원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저의 가설이 사실상 검증이 된 거죠. 마케팅에서는 고객을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나눈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회사 에버랜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잠재 고객. 잠재 고객은 에버랜드 근처에 있는 서울, 경기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유망 고객은 그들 중에서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젊은 부모층입니다. 이 고객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에버랜드를 방문한 고객이나 또는 놀이공원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말하고요. 마지막 충성 고객은 1년에 3번 또는 4번 또는 연간 회원증을 구매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분류는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분류를 그대로 기부나 또는 후원 활동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이런 피라미드 형태가 나옵니다. 올라갈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모양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기부나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알았던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하나는 바로 이 유망 후원자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고 우리가 손만 내밀어주면 쉽게 기부활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기부활동을 이어지기까지는 바로 이 그룹이죠. 충성 후원자와 그리고 충성 후원자에 가까운 일반 후원자들 저는 이 그룹을 액티베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액티베이터들이 어떻게 해서 그 유망 후원자들을 자극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후원자들을 얼만큼 많이 만들어냈느냐 앞으로 이 피라미드 모양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액티베이터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고 그 후원을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는 행위 또는 저처럼 이런 작은 프로젝트를 하거나 또는 그 여타 어떤 기부나 후원 활동에 도움이 되는 활동 그 모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액티베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돈으로 할 필요도 없죠. 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돈이 없는 대학생은 그냥
메시지만 남기게 해주세요. 좋다. 이것도 하나의 액티베이터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러한 흩어진 액티베이터들의 어떤 열정과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면 우리 사회 좀 더 긍정적이고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냈는데요. 그래서 저는 내년 아프리카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액티베이터들의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새롭게 증명하기 위해서 내년에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어떤 액티베이터들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공유하는 이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또 공유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베르나르도 프로젝트를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거나 또는 초록색 국내 포털 사이트에 가서 에버랜드.com을 베르나르도 프로젝트를 검색하시면 쉽게 내년에 시작될 변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그때 새롭게 만들어낸 새로운 변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